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꿈은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자,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도전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항상 첫 번째가 도전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여러분 각종 우리가 다른 직업이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도전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도전을 우리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열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열정을 바쳐서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행복이죠. 자, 여러분 30대에 들어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생활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가 행동을 하시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축을 통해서 부동산 우리가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할 텐데 이러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할 수 있도록 우선 행복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 이 사회에 있어서 나눔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한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꿈, 드림이 무엇인가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강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잘 살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표는 다 다르듯이 저의 목표는 우리가 더불어 잘 살자입니다.